한교와 함께 강남권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 지금도 도시 곳곳에서는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례는 강남에 가장 가까운 신도시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분양이 시작된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무려 7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주인공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 좋다. 괜찮아. 좋다, 좋다. 분양 올라서도. 아니, 아니. 네, 저만. 올라서도 되는. 아, 좋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뭐 노트 됐다고 그러는데 아, 이게 걱정 마세요. 노트 됐다고 하니까. 됐어요, 노트. 네, 네. 노트 됐어요. 왜?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응?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다섯 아이의 엄마입니다. 솔직히 우리 처음에 저희 저기 결혼 처음에 할 때만 해도 3-4억 막 정도 아파트였는데 그때도 비싸다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더 오르고 지금 6억이 12억대고 그랬으니까 얼른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더 오를까 봐. 더 요만큼 갔는데 더 멀리 뛰고 요만큼 갔더니 더 멀리 뛰고. 예. 그러니까 집값을 뭐 저희가 잡을 수도 없고. 집값은 오르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 아파트.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하남 위례 신도시에 짓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지난주 1순위 청약에만 7만 2천 명이 몰렸고 청약 당첨 가점도 최고 79점에 달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 요즘 진짜 핫하잖아요. 게다가 집값도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공공택지라서 아주 저렴하게 나왔대요. 얼마나 착한데요? 놀라지 마세요. 주변 시세보다 30-40%나 싸게 나왔대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네. 빨리 가서 분양하고 가야겠어요.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입니다. 저렴한 땅값으로 택지를 민간업체에 공급한 뒤 아파트 가격을 시세보다 30-40% 낮춰 분양하도록 한 겁니다. 북위례의 또 다른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현장.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청약 통장이 몰린 곳인데요. 무려 3만 2천 개의 통장이 이 아파트에 쏟아졌습니다. 나머지 권리되어 있지 않은 사이들을 2층 홀에 보시면 최대 미 사이 이사별 두 개만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경우고. 그런데 이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가격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 아파트. 그 과정에서 업체가 공개한 분양 원가에 거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은 소비자가 한 단계 더 어렵게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총액을 그냥.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보다는 적어도 싸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과 거의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되면서 누군가는 로또라고 말하겠지만 이거는 결코 로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 중대형 평은 세계 북위례 세계 블럭만 분석했는데 거기에서만 주택 건설업자에게 4,900억 원으로 약 호당 2억 원 정도로 저희들은 추정되는 거 밝혀졌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개한 해당 업체의 분양 원가 내역입니다.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간접비 항목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약 600억 원에 책정되어 있는 일반 분양시설 경비라는 항목입니다. 일반 분양시설 경비가 뭐냐면 모델하우스 운영비, 홍보비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보고 뭐 이상한데 잘못 공개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봤나? 일반 분양시설 경비라는 항목을 제가 잘못 알았나라고 볼 정도로 어떻게 600억 원을 모델하우스를 짓고 홍보를 한다는데 그건 누가 생각하기로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분양 당시 해당 업체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걸 짓고 운영하고 홍보하는데 무려 600억 원이 쓰인다는 겁니다. 다른 업체의 경우는 어떨까?
곧 분양을 앞둔 모델하우스 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 담당자에게 사실을 확인해봤는데요. 이런 거 모델하우스 하나 지으려면 얼마 들어요? 그거는 하는 것마다 다 달라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15억, 20억. 근데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몇억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모델하우스 비용을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같은 업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상황. 아파트 공사비 원가를 계산하는 업체라면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뭐 고급형으로 진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요즘에는 뭐 모델하우스가 한 10억에서 많게는 한 25억 정도. 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단가들은 이제 입주자분들이 원가 검토를 해달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럴 때 보면은 그 가짜 영수증들이 많이 나와요. 광고 대행사에다 광고를 줬는데 네. 실제는 광고비가 안 나간 거죠. 그다음에 모델하우스를 한 번 졌는데 모델하우스를 두 번 진 거로 돼 있는 돈이 두 번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600억 원이나 되는 일반 분양시설 경비는 적정한 걸까? 세대당 얼마를 부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세대수를 나눠보세요. 이걸 몇 세대로 나누면 한 세대당 얼마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600억 나누기 네. 1078세대니까 5,565만 원 나왔고요. 한 세대당요? 예. 와. 보통 우리가 이 조합 아파트 경우는 네. 한 세대당 보통 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요. 많게 1,500만 원. 업체가 공개한 일반 분양시설 경비 600억 원을 아파트 전체 세대수로 나눠보니 세대당 부담금은 무려 5,500여만 원. 분양가가 부풀려진 건 아닐까요? 분양시설 경비 599억. 네. 이게 어떤 걸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혹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뭐 그 자세한 것까지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원가라는 건 그 각사에서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다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안에는 그 회사 이익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관한 비용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소비자가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본다 해도 분양가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은 이게 분양 원가 공개표를 봤을 때 이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분양 원가 공개표를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말할 부분은 아니죠. 왜요? 저희는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지침 내용 62 항목에 맞춰서 예. 분양가를 받은 금액을 그대로 저희 회사 현실에 맞게끔 62개 항목에 그 항목별로 금액들을 공개를 한 거니까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업체. 그렇다면 국토부는 분양가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몰아답할까? 분양시설 경비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네. 제가 알겠습니까? 하남씨가 알겠습니까? 그 돈이 다 분양시설 경비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냥 어쩔 데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거기다 그냥 넣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업자한테 이거 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네.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저희가 아니고 지자체 사업진심한자거든요. 해당 업체의 분양가를 승인해준 곳은 하남시. 그런데 취재 중 담당 공무원이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는 봤죠. 그런데 네. 이것도 뭐 근거 서류가 있어서 뭐 저 서류를 딱딱 맞춰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지네가 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뭐 이거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법정 서류를 증빙서를 갖춰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법적으로 어떻게 넣으라는 심사 규칙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피디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업체가 공개한 분양가 내역엔 깨알 같은 글씨로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분양 원가를 사후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공개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해도 따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건설사들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 할것 없이 수많은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그 시점은 그냥 분양가가 계속 올려가면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가는 올라갔는데 건설비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한 거죠. 분양가가 오르면 건설사의 이익도 증가합니다. 분양가가 떨어지면 이익도 줄어듭니다. 분양가와 건설사의 이익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분양만 받으면 로또라던 공공택지 아파트. 과연 누구를 위한 로또인 걸까요?